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지금 27일 차죠? 27일 차 1번에서 40번까지는 지난 시간에 끊어냈고요. 오늘 이제 41번부터 80번까지 화끈하게 공부해 봅시다. 자, 이거 풀어라 그랬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인수분해. 1, 1 하고 요거는 뭐예요? 3, 3 생각하면 가운데 6 나오죠? 또 이걸 이렇게 바로 하라 그랬죠? 이렇게. XX 바로 쓰고요. 자, 9가 뭐야? 3, 3밖에 없죠? 왜? 6 만드는 거는, 플러스 6 만드는 거. 둘 다 플러스네, 그죠? 이퀄 제로. 따라서 X는 뭐 나와? 여기서 빼기 3 나오고. 여기도 빼기 3 나오는데, 둘이 똑같이 빼기 3 나왔으니까, 우리가 답을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중근, 그럽니다. 근이 중, 중은 겹쳤다. 겹칠 중자. 중첩됐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요거도 인수분해인데, 이건 이제 가로 이렇게 합시다. 위에처럼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 1 붙은 건 다 이렇게 하세요. XX 하나씩 주고요. X제곱이니까 제일 앞에 XX 하나씩 주고 제일 끝에는 16이니까 4, 4 주든지 뭐 2, 8 내든지 해야 되는데 가운데 8 만들어야 되니까 4밖에 없죠. 이거는 그죠? 얘가 4 곱하기 4도 있고 2, 8이도 있고 1 곱하기 16도 있고 그런데 8 만드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둘이 다 더하기 해주면 가운데 더하기 8이 되죠. 전체로. 따라서 x는 빼기 4 나오네. 여기 빼기 4 집어넣으면 서로 제로가 되니까요. 그죠? 여기는 안 해도 돼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그 다음, 요것도 가로가로 치세요. 이게 계산하기도 빠르고 속도도 빠릅니다. xx 하고요. 7, 7이 49 밖에 없네. 14 만들어야 되니까 더하기. 그죠? 따라서 x 더하기 7. 요게 제로가 되니까 x는 빼기 7. 이게 나오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나만 풀면 돼요. 자, 요거도 가로, 가로 치고 제로. 자, 인수분해 하면 앞에 건 x, 얘도 x 해주면 되고요. 자, 100은 1 곱하기 100도 있고요. 2 곱하기 50도 있고, 4 곱하기 25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죠? 근데 10 곱하기 10. 자, 가운데 20 만드는 건 10 곱하기 10 밖에 없네. 둘이 더하면 20이 되죠. 그래서 10하고 10을 해주면 됩니다. 둘 다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더하기 20이니까. 따라서 x는 빼기 10 나오네. 요것만 풀면 되죠. 여러 개 했을 때 뭘 고를 건지는요. 이거는 이제 많이 풀어봐서 고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풀면 눈에 그냥 보이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자, 요거는 가로 가로 치고요. x, x 하나씩 줍니다. 왜? 제일 앞에 x제곱이니까. 그 다음 36이니까 이거는 6, 6이 36, 4, 9, 36, 뭐 2 곱하기 뭐 또 뭐야 18 뭐 많이 있잖아. 그런데 12 만드는 건 6, 6밖에 없죠. 그래서 6하고 6을 줍니다. 둘 다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더하기 12가 되니까. 여기서 x는 뭐 나와? 빼기 6 나오죠? 이거 0 놓고 풀면. 자, 그 다음에 두 배가 붙었어요. 일단 다 2로 나누세요. 이렇게 됐죠? 2로 나누면. 2, 2, 2. 0은 2로 나와도 어차피 0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치면 되겠죠. x이니까 x, x 하나씩 주고요. 요거는 2 곱하기 2 하면 4 되고, 그 둘이 더했더니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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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 되죠. 그럼 x는 빼기 이렇게 나오죠. 요것도 다 짝수니까 2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12x 더하기 3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2, 2, 2, 2 전부 다 2로 나눴어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가로치고요. x, x 한색 주고요. 6, 6이 36 더하기 그렇죠. 그래서 x는 빼기 6. 6 더하기 6이 12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은 딱 지니까, 3으로 다 나눌 수 있네. 그렇죠? 3, 6, 18, 3, 9, 27. 3, 3, 3. 빵은 3으로 나와도 역시 빵이니까. 그럼 요거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3, 3은 9. 요거, 요거 둘이 더하면 6 만들잖아요. 그럼 빼기 3. 자, 밑에 거 보니까 다 4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x제곱 더하기. 4, 1은 4. 4, 6, 24, 그죠? 요거 4, 6, 24, 16. 4, 4, 16.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또 요렇게 두 개. x제곱이니까 xx 하나씩 주고요. 8, 8, 64가 좋겠네. 8, 8, 64. 둘이 더하면 16. 둘 다 플러스 해주면 플러스 16 나오죠. 그래서 x는 빼기 8. 여기서 왜 갑자기 빼기 8 간지 알죠? 이퀄 0 넣고 푸른 겁니다. 근데 그거 안 쓰고 그냥 지금 이제 앞으로는
할 필요 없이 눈으로 보면 빼기 8 더하기 8이 0이잖아. 여기 빼기 8이 와야지 이게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5로 나누면요. 이렇게 됐죠. 5, 5, 5 나누면. 요거는 이렇게 가로 이렇게 쳐주고요. x 하나씩 주고요. 더하기 1이네. 그죠?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는 빼기 1. 좋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아, 요 놈은요, 앞에가 이게 아니네, 저, 그죠? 1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가로를 이렇게 쳐서 만약에 푼다 그러면 2x로 똑같이 해줍시다, 2x. 그럼 뒤에 1이니까 1, 1 해주면요. 이렇게 곱하면 2x, 이렇게 곱하면 2x, 4x 만들어지죠? 그럼 요거 되니까 2x 더하기 1은 0, 2x는 빼기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 나 이렇게 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은요. 할 수 없이 이 방법으로 푸세요. 자, 4x의 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만들어 놓고, 자, 요거는 2 곱하기 2에 쓸게요. 얘는 1 곱하기 1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은 2, 이렇게 곱하면 2은 2. 그럼 2 더하기 2는 4 돼서 가운데 거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x가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 여긴 다 더하기 1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이게 2x 더하기 1. 그죠? 2x 더하기 1. 거기다 똑같이 어디 2x 더하기 1이죠? 두 번 써주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제로 붙어서. 요거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느리죠. 요거는 딱딱 써놓고 숫자 넣고 2x, x. 확인만 하면 되니까. 자, 요거도요, 요거도 내가 요 가로 두 개 쳐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2x 줍니다, 2x. 그럼 9는 3, 3은 9.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둘 다 플러스. 전부 다 플러스 해상이니까 플러스. 확인해볼게요. 12x 나오나. 자, 이렇게 곱하면 6x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6x 나오죠? 둘이 합치면 12x 맞죠, 그죠? x 만드는 건 이거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얘가 이렇게 곱하는 건 2x 제곱을 만드는 거고, 3하고 3 곱하는 건 뒤에 9를 만드는 거니까. 제로. 맞죠? 이거 딱. 6x, 12x 만들었으니까. 그럼 2x 더하기 3은 제로. 2x는 빼기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요것도, 느낌 파고죠? 그죠? 딱 보니까. 9x 제곱이니까 3x, 3x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1은 1밖에 없죠? 다 플러스 플러스 하면 이렇게 하면 3x 만들고 얘도 3x 만드니까 3x 하면 6x 만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거 답이네. 그죠? 3x 더하기 1은 0. 따라서 3x는 빼기 1. 따라서 x는 빼기 3분의 1. 어쨌든 쌤 이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9x하고 9x 이것도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9x제곱이죠? 그럼 더하기 1을 주게 되면요. 이렇게 하면 x 만들고 이렇게 하면 9x 만드니까 합치면 10x를 만드는데 여기 10x가 없잖아요. 6x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10x가 나왔으면 이 방법 하면 안 맞겠죠? 그러면 앞에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곱 그냥 해보고 안 되면은 또 바꾸면 됩니다. 자, 얘도 요거 3x 만들고요. 3x 일단 요거 똑같이 된 3x, 3x부터 합시다. 9x니까. 이거도 2는 4만 합시다. 그럼 더하기 더하기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하면 6x, 2, 3은 6x. 이렇게 해도 6x죠? 그럼 6x에 12x 맞네. 이제 0. 그러니까 맞았네, 이게. 그럼 3x 더하기 2는 0다. 그럼 3x는 빼기 2다. x는 뭐야? 빼기 3분의 2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도. 아, 이건 4x 가로, 4x 가로값보다 3, 3, 9, 일단 3 해줄게요. 3, 4, 12x에 역시 3, 4, 12x. 24x 만드는 거 맞네? 어, 맞아, 이거네. 그러면 4x 더하기 3이 0이구나. 그럼 x는 빼기 4분의 3. 3 넘어가고 나누겠으니까, 그죠? 요건 여러분 쭉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요쪽도 한번 볼까요? 근데 딱 본 순간, 아, 이 시키는 x 하고, 더하기 m이겠네, 그죠? 더하기 m. m제곱 되고요. 요렇게 하면 mx, 요렇게 하면 mx. 요거 만들죠? 2mx. 제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m.
왜냐하면 x 더하기 m이 0이 돼야 되니까요. x는 마이너스 m 되겠죠. 자, 다음 요거. 이퀄 제로. 요거는 x니까, x제곱이니까 무조건 x 하나씩 주고요. 4b니까요. 2bc가 한번 줘볼까요? 2b. 그러면 4b 제곱되는 거 맞잖아. 다, 둘 다 더하기 하고. 그럼 요렇게 곱하면 2bx고요. 이렇게 곱해도 2bx죠? 그럼 이건 4bx 맞잖아. 중간 만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거야. 따라서 x는 뭐가 돼? 답은 마이너스 2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 0 놓고 풀어주면 되니까요. 자, 다 2가 와 있지만 일단 2로 날릴 수 있으면 날려주자. 자, 2로 다 약분했습니다.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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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0은 2로 나눠도 0이니까. 자, 이거는 x 혼자 있으니까 x, x 하나씩 놓아주고요. 3, 3은 9니까 9n, 아, 3n, 3n, 3n씩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더하기, 더하기, 제로인데, 확인. 이렇게 하면 3nx. 이렇게 해도 3nx. 6nx, 가운데 거 만들죠? 따라서 x는 요거 빵 놓고 풀면 빼기 3n. 여기 답이 되죠? 자, 가로, 제로 쳐놓고요. 4x이니까 2x, 친절하게 이렇게 반씩 나눕시다. 2x 제곱, 아, 2x, x. 이렇게 곱하면 4x 제곱 되잖아요. 이건 9a 제곱이니까 3a, 3a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럼 3, 3은 9a 제곱 되고, 다 플러스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2, 3은 6a. 이렇게 해도 2, 3은 6a 나오죠? 그럼 12a. 가운데 만들죠? 이거, 그죠? 여기는 x는 내가 다 안 썼어요. 그냥 앞에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따라서 2x 더하기 3a는 0가 되고요. 2x는 빼기 3a가 되고요. x는 빼기 2분의 3a. 이렇게 되겠죠. 시험에 이렇게 탁 나오면요. 갑자기 확 쫄 수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m제곱 x이니까 mx 하나씩 줘야 되겠죠. mx 이렇게. n제곱이니까 n 하나씩 줘요. 이렇게. 그럼 플러스 해보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mnx. x는 안 썼어요. 이렇게 곱하면 mn. 그럼 mn이 두 개니까 2mn. 여기 맞죠? 그죠? x는 안 쓰고 개수만 비교했어요. 딱 맞게 됐죠? 따라서 mx 더하기 n은 0이다. mx는 빼기 n이다. x는 빼기 m분의 n. 빼기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겠어요. 자, 잘 갑니다. 또 힘차게 또 가봅시다. 자, 요건 이제 빼기 왔는데요. 아, 요거는 뭐 이렇게 x, x 하나씩 주고 5, 25 주면 되겠죠? 25. 근데 빼기 왔으니까 둘 다 빼기 주면 되겠죠? 빼기요, 빼기요, 빼기 10 되니까, 그죠? 이렇게. 따라서 x는 5 나오네. 야, 이거는 완전 공짜 문제. 이것도 공짜 문제. x 빼기 1, x 빼기 1은 0, x는 1. 알겠죠? x 하나씩 주고 1은 1, 1밖에 없고 빼기만 들으면 둘 다 빼기 붙여야 되죠. 자, 이것도 이렇게 가로치면요. 0, x, x 하나씩 주고 4는 2는 4 주면 되죠. 2는 4. 근데 여기다 둘 다 빼기를 붙이면 빼기, 빼기에서 빼기 4 만들죠. 따라서 x는 2. 2 집어넣으면 돼. 2 빼기는 0이니까. 2. 자, x 빼기 7. x 빼기 7. 따라서 x는 7. 7, 7이 49고 7하고 7 더하면 14 되죠. 둘 다 빼기 붙였어요. 여기 빼기니까 둘 다 빼기. 느낌이 팍팍 오죠? 그죠? 딱 보니까. 이것도 느낌이 바로 왔죠? xx 하나씩고요. 81은 99, 81인데 9를 두 번 곱하면 빼기 18 되죠. 그러니까 둘 다 빼기 하면 빼기 9, 빼기 9는 빼기 18. 딱 됐네. 그죠? x는 9. 자, 다 2 털어버립시다. 이렇게. 그럼 이건 x 빼기 3, x 빼기 3 이렇게 되죠? 따라서 x는 3. 똑같은 거 두 개 왔을 때는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답을. 두 개를, 똑같은 숫자를 두 번 쓸 필요는 없어요. 자, 2로 나누면요. 이렇게 25, 그죠? 다 2, 2, 2 나눴어요. 이거 5네, 그죠? x 빼기 5, x 빼기 5. 5, 25 이거죠? 따라서 x는 5. 자, 3으로 나눠야 되네, 이거. x제곱 나누기. 3, 8, 2, 24. 3, 16이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x 빼기 4, 두 번 똑같으니까 제곱 붙여버릴게요. 이거죠. 따라서 x는 4. 둘이 똑같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세련된 방법입니다. 똑같은 건 우리가 두 번 반복하지 말고 제곱 붙이는 게. 자, 4로 다 나눠버리면요. x제곱 빼기. 84 나누면 20 되죠? 4 나누면 100이네. 그렇죠? 이거는 x 빼기 10, x 빼기 10 이거죠? 따라서 x는 10. 요거를 바로 x 빼기 10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갑자기 애들이 벙 찌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일로 가면은 두 개 써줬습니다. 두 개. 자, 그 다음에 5로 나누게 되면 x제곱이 되고요. 이건 6x 되고 5, 9, 45 됐죠? 그럼 이거는 x 빼기 3, x 빼기 3, 요거죠? 3, 3은 9. 근데 빼기 빼기는 더하기 되니까. 빼기 3 더하기 빼기 3 빼기 6 딱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3이다. 그죠? x 빼기 3이 0이니까 x는 3이다. 이렇게. 이 과정을 안 쓰고 그냥 여기서 눈으로 바로 답으로 와도 좋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죠? 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두 개 가로 이렇게 쳐놓고요. 1은 1밖에 없어. 근데 얘는 뭐 할까? 8 나오는 거 보니까 4x, 4x 해주면 되겠네. 둘 다 빼기. 그럼 이렇게 하면 빼기 4, 빼기 4, 빼기 8 만들잖아요. 그죠? 따라서 4x 빼기 1은 0이고요. 4x는 1이고요. x는 4분의 1.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이거도 가로 치고요. 이거 4x니까 2x, 2x 줍시다. 제일 앞에. 이렇게 곱해버리면 4x 제곱 되는 거 맞죠? 25니까 5 한번 줘볼까요? 5. 여기 중간에 빼기니까 둘 다 빼기 붙여볼게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2, 5 빼기 10이죠? 이렇게 곱해도 2, 5인데 빼기니까 빼기 10이죠? 빼기 10, 빼기 10 두니까 빼기 20. 요 가운데 거 만들고 있죠? 개수를 맞은 겁니다. 따라서 2x 빼기 5는 0다. 그럼 2x는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럼 x는 뭐가 된다? 그렇죠. 2분의 5가 되겠죠? 이게 답이죠. 자, 요거도 이렇게 하고요. 3x, 3x 하면 9x 제곱 되고요. 이건 4, 4, 16. 빼기, 빼기. 빼기니까, 빼기 14니까. 빼기 12, 빼기 12. 빼기 14 되는 거 맞죠?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풀고는요. 항상 확인을 해보세요. 그 습관 들여놔야 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눈에 딱 보이니까 뭐 확인까지 안 해야 되지만요. 아직까지 익숙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5, 5, 25. 1, 1밖에 없죠, 1은. 둘 다 빼기 붙이면, 이렇게 하면 빼기요. 이렇게 하면 빼기요. 그래서 빼기 10 만들죠? 빼기 10. 됐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x는 5분의 1이죠? 1 넘어갖고 5로 나누니까. 가로, 가로, 제로. 요거 3x. 요것도 3x죠? 5, 5, 25. 25 만드는 거. 5, 5, 25. 둘 다 빼기 붙이자. 가운데 빼기 30이니까. 이렇게 하면 빼기 15. 이렇게 해도 빼기 15 나오죠? 빼기 30 딱 떨어지네. 그죠? 그래서 3x 빼기 5는 0이다. 그럼 x는 뭐가 돼? 5 넘어갔고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5. 좋습니다. 자, 요거는요. x 빼기 b, x 빼기 b 이렇게 되죠? 앞에 x에 x 똑같이 써주고 b제곱과 bb 안 써주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b 해서 마이너스 2b 만들잖아요. 마이너스 2b. 개수만 비교했어요. 원래 뒤에 이제 x가 다 붙어있는 거지만요. 따라서 x 빼기 b는 0이 되니까 x는 뭐가 된다? b가 된다. 뭐야 이게? 안 보이는데 내가 혼자 한 거야 이거? 다시 이거 이렇게 되죠? 좋습니다. 자, 이거 가로 두 개 치고요. 일단 x 한씩 줍니다. x제곱 때문에. 요거는 뭐야? 3m 되죠? 3m. 3m, 3m 곱하면 9m제곱 되니까. 여기 중간에 빼기 있으니까 둘 다 빼기 붙입시다. 체크. 이렇게 하면 빼기 3m. x는 지금 안 썼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빼기 3m 나오죠? 그래서 빼기 6m에서 요 가운데 만들고 있죠. 개수를. 됐습니다. 그래서 x 빼기 3m은 이제 0이다. 요거 이제 0 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3m. 이거 곱하기가 0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0 주면 되죠. 그래서 x는 3m입니다. 2로 먼저 다 나눠지네.
2로 나눠지면요, 전부 다 2로 잘라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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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X, X죠? 5, 25, OK죠? 둘 다 빼기 붙이자. 가운데 빼기 10이니까. 이렇게 하면 빼기 5, 빼기 5, 빼기 10 맞죠? 따라서 X 빼기 OK는 0. 따라서 X는 OK. OK. 요거는 뭐 나눠지는 게 없네. 9X이니까 3X씩 일단 나눠가지고요. 16이니까 4C씩 나눠가지고 4C. 둘 다 빼기 붙이고. 그럼 이렇게 하면 빼기 12C가 되고, 요것도 빼기 12C가 되죠?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빼기 14 되는 거 맞네, 그죠? 그래서 X를 만드는 것만 우리가 비교해보는 겁니다. 빼기 14 맞네. 그 따라서 3X 빼기 4C는 제로다. 그럼 3X는 4C. X는 3분의 4C 되죠? 자, 요거 가로, 가로 치고요. AX 식 해줍시다. AX, AX.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A제곱, X제곱 맞죠? 자, 4B제곱이니까 2B, 2B씩 한번 줘볼게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다 마이너스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B 되고요.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2AB 되죠? 정확히 말하면 뒤에 일단 X가 다 붙는 거죠? 이 X텀. 어우, 감기가 갑자기, 감기래. 재치기가 나서. 자, 미안해요. 자, 요거죠. 그래서 X 붙은 것만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네. 마이너스 4. 그죠? 그게 마이너스 4ABX잖아요. 그죠? 따라서 AX 빼기 2B는 0. 이렇게 풀면 되고요. AX는 2B다. X는 A분의 2B.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순식간에 80번까지 또 끝을 냈습니다. 자, 항상 공부는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중간에 끊으면 안 되고요. 우리 밥 먹듯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그날까지 쌍코피 터지게 죽게 한 까불어치고 공부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27일 오늘 요거로 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28일 거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